요거를 놓고 내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그 앞에 운전자 있잖아요. 운전자가 제 앞에 차를 세운 다음에 저쪽으로 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봐라.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여니까는 마을 동시에 저를 제 머리채를 잡고 뒤로 꺾은 상태로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 때렸거든요. 신호가 바뀐지 한 2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가운데 가로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에서도 경적을 좀 울리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경적을 울렸어요. 이제 사거리다 큰 사거리다 보니까 사고도 날 것 같고 해서 경적을 울리니까 오토바이 이제 뒤에 앉은 남자분이 저를 제 차 쪽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이제 욕설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런 가르치면서 꼬박한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니 앞에 저거 오토바이 보이지? 니 내 절대 앞으로 못 잡는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고객님 어떻게 생각하길래 아니 같이 가주지를 못하냐, 가해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가주지 못하냐, 거기는 우리 이제 동네 강아리 아니니까 꼬동 지구대에 연락해서 제가 꼬동 지구대에 꼭 전화를 했을 거야 아마. 꼬동 지구대에 전화하니까 꼬동 지구대에서는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게 양덕동 지구대가 아니냐, 양덕동 지구대에서 알아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뭐 저보고는 참 내가 말한 소리가 좀 그런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최대한 더 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괜찮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아주 좋은 근무지가 늘린 것 같고 굉장히 뭐 이건 조사하고 있고 다른 중대 생일 비추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를